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치유자시구나, 치유자 예수님을 봅니다. 자, 곧장 이 내용으로 우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아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 하시고 또 오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느낌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공교회하는 베드로 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서 말씀 전하세요, 그렇게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방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이곳에 등장을 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암 환자가 오늘날 세 명 중에 한 명이다. 너무나 또 많은 사람이 암으로 그렇게 신음을 하고 고통받고 수술도 받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서운 병이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학자들에 의하면 암보다도 두려운 것이 혈관 질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은 요즘에는 많이 과학으로 또 이제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뭐 세월을 끄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받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갑니다. 중풍병은 좀 달라요. 이 혈관질환이 딱 한번 터지면, 뇌혈관 같은 거 터져서 중풍병에 걸려버리면 반신불수되든지 아니면 온몸을 정말 손가락도 하나 깠다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그러한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중풍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골든 타임을 잘 요걸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회복을 어느 정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100% 경험, 이 완전한 치유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몸이 완전히 망가졌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분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고통을 받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수발 들고 또 고통 주고 고통 받으면서 함께 온 가족이 신음을 하는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질병이죠. 또 자기가 평소에는 건강했고 또 마음껏 활동을 했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좋은 면도 보였지만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중풍병으로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릴 경우에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나의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확 빠져버리고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정말 진흙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지옥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완전히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라는 랍비가 계시는데 그분은 병을 치료하신다,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하신다, 죽을 병도 다 고치신다, 귀신을 쫓으신다, 그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살던 이 중풍병자, 그래, 내가 그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는 꼼짝 못하니 자기 침상째로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고통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이분은 중풍으로 만약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평생을 예수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갔을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입고 가족 부양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을 테지만 예수와는 관계없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의 백성으로 그렇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중풍도 그렇습니다. 반신불수 정도로서 그가 그쳤다, 그러니까 어느 쪽 한편으로는 그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래도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냐? 저 아무개는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끼우뚱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 정도면 그래도 야, 나는 행운이다. 그 정말 이 어려운 골든타임도 넘겼는데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말도 하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다가 예수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의 치유와 그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절망이다, 더 이상 나는 가망성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현실, 그 고통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했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 손상으로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장기들이 다발성, 그 장기 문제가 막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혈압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도 저혈압기가 있었는데 이 혈압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니까 이 말초 혈관으로까지도 다 이 모세혈관으로 이 피가 돌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무섭더라고요. 손과 발가락들이 전부 새카맣게 바뀌는 겁니다. 괴사 증상이지요. 피가 돌지 못하니까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들이. 그 의사의 말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숯덩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카맣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자칫하면 만지면 뚝 부러지고, 그래서 미리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10개 다 자르고 발가락 10개 다 자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참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거 아들로서 안 되겠다. 인터넷을 막 그래도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통영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사의 독과 또 여러 가지 약초들을 막 스물 몇 가지를 혼합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기하게 괴사를 막아주고 호전시키는 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덕분에 좋아졌어요 막 이런 후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그 약을 좀 구하러 왔다고 저희의 얘기를 쭉 듣습니다. 사진을 보여달래요, 환자의. 그 손발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분이 쯧쯧쯧 하더니 늦었다는 겁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는 약을 써도 이거는 좋아질 수가 절대로 없다, 반드시 이거는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마음이 막 절망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분한테 그래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안 판다 하는 것을 그래도 좀 약 좀 팔아라 해가지고 하여튼 해가지고 약을 가져왔습니다만 그걸 써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겪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이고 정말 더 이상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는, 야,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사기치는 사기꾼에게도, 아,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전재산도 갖다 바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이 마음이 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그동안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분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로 하여금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오히려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향하여 귀를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냥 세상에 빠져 살죠. 막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하여튼 승진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을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담벼락에 탁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해보겠다고 뭔가 어떻게 뚫고 나가보겠다고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그 골목,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잘 나갈 때 여러 가지 막 내가 쫓아다니던 삶에 그러한 막 바쁘게 돌아가던 현실에서는 관계가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나를 결코 붙잡아주질 못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꽤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나갈 때 좋을 때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다 삶이 무너지고 인생에서 절망을 맛보고 막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시련을 경험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교회의 발걸음을 드리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맛보고 나중에 생각하면 야, 내가 정말 망한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정말 고난받은 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은총의 통로였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귀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슬플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여자의 일생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 첫날 밤 소박을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마음을 예수께로 향해요. 그래, 육신의 남편은 나를 버리지만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 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 다녔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매달렸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맛보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막 그냥 찬양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전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라남도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예수 전하고 아이들 머리 감겨주고 이 잡아주고 하면서 크 섬기고 의사 아닌 의사 노릇하고 간호사 아닌 간호사 노릇하고 우체부 아닌 우체부 노릇하고 하여튼 온갖 걸 다 해요.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평소에 고무신이 1년에 한 켤레 정도면 됐는데 이분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그냥 다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도라고 하는 섬에 이분이 집중적으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섬이 완전히 예수로 뒤집어져요. 그 섬 주민의 90몇 퍼센트가 거의 뭐 98% 정도가 다 예수를 믿고 이 섬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증도에서 100명이 넘는 애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100명 넘게. 그 중에는 정말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이름이 뭡니까, 이분? 네. 이만신 목사님.
그 CCC 대학생 선교회 또 김중구 목사님, 그 내적 치유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증도에서 100명 넘는 목회자가 나와요. 이 문주경 선교사, 이 전도사님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통로가 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의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고통을 자꾸 낭비합니다. 그냥 그 고통을 그냥 곱씹고 그 고통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그냥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때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면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다가와 주시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주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서 날마다 날마다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믿음은 현재형과 동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현재형과 동사형이어야 한다.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리운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세 가지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떤 다른 곳,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뭘 지적하는 겁니까? 허경영 씨가 했던 노래 제목 Right Now 아세요? 그렇죠? Right Now,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그렇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현재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또 동사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해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4절에서 5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 시대의 지붕 구조는 얼기설기입니다. 우리 옛날 초가지붕 비슷하게 석가래 깔고 그 위에 지푸라기 쫙 깔아놓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방수를 대충대충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모래하고 뭐 자갈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뚫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올라가면.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간 네 사람은 이게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집안이 입취의 여지가 없는, 꽉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쫓김받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몰려있는 그 상황,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아,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여러분, 다음은 없는 겁니다. 다음에도 예수님은 빈 공간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똑같은 결과. 그러나 그들은 현재형이자 동사형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수선하게 서성거리고 있지 않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을 밑으로 내렸던 것이지요. 집주인에게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머리에 막 그냥 그 먼지가 팍팍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셔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흔쾌히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욕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치유의 기적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 맞아요. 용기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오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것이 천국입니다. 그 지금도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신앙의 돌파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같습니다. 현재형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동사형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나 보자.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우리 새로운 이제 교역자가 찬양을 부른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이전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800번 재생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거기 나오는 그 제목, 기도를 멈추지 마라가 뭡니까?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현재형, 동사형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년에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했고 왕년에 내가 그냥 하여튼 기도만 했,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 지금 기도하니? 너 지금 나에게 날마다 집중하고 있니? 너 오늘 기도하고 있었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지금 예배에서 흐트러져 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흐트러지고 느슨해지고. 지금 예배에 흐트러져 있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성공, 영적 성공, 여러분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불신자들 어차피 영혼 죽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이미 하늘의 은혜를 맛봤고 구원의 감격을 맛봤고 예배의 기쁨을 맛봤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다시 맛보든지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이 심령에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벌써 수백 년 전에 했던 말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적실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님들은 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동성애가 난무하고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반성경적인 주장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마귀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을 세속과 죄와 유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잔불이 계속 이 사회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 코로나 터지고 저기서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벌써 수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는 자녀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2021년도 거의 연말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텐데 이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그냥 또 이게 전체적인 그런 경계 상태가 계속 풀려졌다 줄여졌다 하면서 이 교회 나오기가 참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거의 2년 정도 교회를 못 나오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평생의 영혼의 상태, 자칫하면 예수님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상황까지도 고려하면서 결단 내릴 때는 결단 내리고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보장을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는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하고 지금 구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이 예배 가운데서 다음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 아니요, 우리가 다음 예배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주님 만나고 오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구 선수들에 의하면 이 홈런 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실력은 어느 정도 갖췄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을 잡는 그 순발력과 실력, 경험. 그 타이밍이 제대로 맞으면 이게 그냥 만루 홈런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이게 삑사리가 나는 거죠.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헌신이면 헌신, 봉사면 봉사, 순종이면 순종. 다 정확한 타이밍에 휘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멘? 지금입니다. 현재형, 동사형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 치유사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를 주고자 하신다.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사람이죠. 구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세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 나가 해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신성처럼 나타난 랍비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저촉하는 것이 있는지 보고 와라. 지금 그 인물을 가지고 앉아있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잘잘못을 지금 측정해가지고 판단 내려야 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들의 마음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계속 죄사함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신성모도 이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의 대표적인 목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야, 저런 말씀을 하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저분의 존재는 과연 어떤 분일까? 이런 영적 의구심과 탐구정신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비판의식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속으로 간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영으로 아신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죠. 얘들아,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한글 번역과 이 문장 구조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헷갈려요. 선명하게 지금 이걸 분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돌팔이 의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죄사함 받았는지 아닌지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 일어나 걸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통하여 내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낫게 하시는 증명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 BC 400년경에 그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20년 세월을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질병의 원인이 신의 저주를 받거나 악귀에게 고통받는 것, 그게 아니다. 자연적인 발생이 된 것이다. 너무 몸이 피곤하게 됐던지 몸을 잘못 굴려가지고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이지 병 걸린 것이 악귀에게 또는 신의 저주 이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현대의학의 아버지. 그 건으로 말미암아 20년 세월을 감옥에서 썩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 그 사람의 말이 맞지.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간혹 가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 질병의 깊은 뿌리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걸리는 것이죠. 그 병을 통해서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을 단순히 치료해 주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하세요. 왜요? 중풍 다 나아도 세월 흐르면 또다시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 없이 죽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 영과 육의 치유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밀라노 성당의 첫 번째 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글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그것이죠. 과거에는 돈을 쫓아 살았고 명예를 쫓아 살았고 성공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갔지만 이제는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때로 필요하죠. 성취도 해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지향하는 삶, 그곳에 상급을 쌓는 삶,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똑같지만 그러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 때마다 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 다음에 반드시 신앙인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신앙인격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연로하신 어머님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라는 겁니다. 이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냥 이 어머님은 새벽기도 평생 한 번도 안 빠진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시골인데 이제 집에 돌아올 때만 되면 꼭 요만한 호박을 하나씩 들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따왔는지. 그리고는 그걸 쪄가지고 그 아드님 목사님 주면서, 우리 아들 목사님 이거 먹고 건강해서 목회 잘하세요 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따오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는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유가 자기네 집 담장 밑에다가 호박을 키우는데 맨날 아침만 되면 이게 하나씩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더니 목사님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다가 하나씩 따서가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는 고자질하러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어머님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님이 오히려 바로 화를 내면서, 그게 집사 말이야, 우리 아들 목사님이 이거 먹고 건강해가지고 목회 잘하면 자기도 집안도 그냥 축복 많이 받을 텐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순박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균형을 갖추는, 정말 전인적으로 잘 이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 전인적 치유,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 그거죠. 큰 은사를 받았지만 신앙인격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 은사가 흉기가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왜 이럴까, 나는 해답을 발견 못해요. 깨닫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영향력도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 은사는 꼭 신앙인격과 함께 가는, 다시 말하면 이 전인적인, 여러분, 구원, 전인적인 신앙생활,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이 은사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위치입니까?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인격이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인적인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치유자이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고통도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현재형과 동사형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오늘 주님을 찾고,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균형 갖추면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